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유기관의 이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을 잘 배웠습니다. 그 내용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그 3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3번에 위 1과 2에 따른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 각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됐냐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독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니까 재건축돼서 뭐이다? 소실 독에 노후 등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얘가 1년을 보유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노후화되거나 불이 나가지고 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없어져서 다시 지은 거예요. 거기다 그 자리에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거를 1년 있다 팔아 1년 보유하고 팔았어. 그 밑에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몇 년이다? 그렇죠. 2년이다. 왜? 이게 이걸 팔고 이걸 산게 아니라 여기가 소실독에 노후가 돼서 여기다 다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멸실된 주택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보한다. 통산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합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1번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2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뭐한다? 그때는 해당 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통산한다. 자, 여기 2년 보유 따질 때 이게 뭐냐면 비거주자가 즉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집을 샀어요. 그 일본의 미치코는 비거주자죠. 근데 걔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현재 3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앞집에 사는 삼돌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 결혼해서 오늘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하게 되면 오늘 주소가 생긴 거죠. 그럼 걔는 뭐가 된 거예요? 거주자로 바뀐 거죠. 그렇게 얘가 그 집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보유 거, 거 뭐야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거주자로 전환이 되면 나중에 얘를 팔면 어떻게 주겠다?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 기간도 합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되었을 때. 그럼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집을 샀는데 3년 됐어요. 근데 그 아파트 물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 전세 주고 물 좋은 다른 아파트 전세 가서 거기 앞에 있는 삼돌이랑 눈이 맞아 결혼해서 혼인신고했다. 그땐 통산 안 해주는 거야. 왜? 뭐가 충족이 안 됐어? 그 집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면 이겁니다. 그러면 통산해주겠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집 있는데 아버지가 10년을 보유하셨어요. 피상속인이. 근데 갑이 이제 갑인데 이 갑이 을이 상속인이에요. 얘가 상속을 받은 거죠. 그죠? 상속 받아가지고 얘가 이걸 1년 있다 팔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보유 기간이 이 돌아가신 날 있죠. 이 받은 날부터 해서 1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상속 개시 당시, 즉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리고 얘가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따지느냐? 얘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기간. 주소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여기다가 주소 옮겨서 같이 아버지랑 살다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얘한테 상속을 해줬어. 그러면 이때는 뭐다? 피상속인과 이 상속인이 같은 세대원이었던 기간, 즉 같이 살았던 기간만큼은 통산해 준다. 그럼 그 2년은 합산해 준 2년. 그럼 요거하고 요서 몇 년? 3년이 된다는 얘기죠. 대신 조건이 뭐다? 상속 개시 당시 얘가 같이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 세대 분리에 있었어.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따진다. 그죠? 자, 3번 보세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원 동일 상속 개시 당시 돌아가실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은 통산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보충학습의 박스 있죠. 거기 보시면. 1번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집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주택인데 땅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때는 원래는요, 이 토지는 비과세가 안 돼요. 왜?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 둘이 뭐다? 동일 세대원이면 뭐 한다?
전체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남편, 부인 이렇게 돼 있으면 명의가 달라도 전체를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결론은 이 경우는 얘네 둘이 동일 세대의 원인이 아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보충학습 1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주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지 소유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건물만. 그러니까 동일 세대의 원인일 때만 같이. 3번은요.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 후. 자, 여러분이 1주택인데 2년 보유했어. 그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죠. 그런데 뭐 했대? 멸시라고. 2년 보유했는데 여러분 집을 때려, 현질라 때려 부셨어. 아니면 천재집에 나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멸실 후. 그 다음 뭐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 그럼 얘는 뭔 얘기야? 집이 하나에서 2년 보유했었는데 현재는 멸실을 돼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판단 얘기죠. 우리 세법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집이 있었니 없었니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뭐라는 게? 나대지라는 얘기지. 그럼 주택이 아니요? 아니죠. 왜? 양도를 했는데 나대지라. 그럼 뭐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번.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분할하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건물이고 이건 부속 토지니까 전체가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분할해서 이렇게 이게 분할해 버리면 이쪽은 건물이 없어졌죠. 여기는 여전히 건물이 있으니까 얘는 건물 부속 토지니까 같이 비과세가 되지만 이쪽은 건물이 정착되지 않았죠. 그럼 얘는 뭘로 본다? 나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주택이 아닌 거죠. 그 얘기야. 근데 이런 수도 있죠. 집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동일 대지 내 건물이 두 개예요. 근데 분할을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단은 양쪽 다 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1세대 2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이 두 개면 이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봅니까? 나중에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봅니까? 현재 집이 두 개 있어. 두 개 중에 하나 먼저 팔고 하나 나중에 팔아. 그럼 먼저 파는 게 1주택이에요?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봐요. 당연히 마지막에 남는 게 1주택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둘 중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보니까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분할이 그거죠. 그러니까 4번은 뭐예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왜? 나대지니까. 5번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둘 다 주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은 양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공부상 2주택인 경우도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 내가 집을 팔았어요. 집이 두 개인데. 근데 상대방이 잔금 다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2주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면 등기부상 2주택이어도 나는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렇죠. 1주택으로 봐주겠다. 왜?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간 거니까. 그럼 뭐 계약서 있고 잔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입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2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울타리 안에 1세대가 함께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1주택으로 본다. 왜 보면 시골 가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에 막 한 울타리에 집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뭐다? 동일 세대원이 보고 있으면 뭐야?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면 뭘로 본다? 그냥 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 8번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러 온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이 두 채예요. 근데 속세를 떠나기로 해서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집 두 채를 팔라겠어. 그래서 집을 동시에 두 개를 다 내놨는데 하필 같은 날 두 개가 다 팔린 거예요. 자기는 속세 떠나더라도 집 천천히 팔리면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놓자마자 이왕 갈 거 얼른 가라고 그것도 동시에 오늘 다 팔렸네 두 개가. 그 순서가 안 정해지잖아요. 왜? 같은 날 팔았으니까. 이때는 어떡한다? 순서를 정해야죠. 누가 정한다? 그렇죠. 오야 맘이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맘이라는 거죠. 네가 선택해라. 침을 튀기든 고무실을 던지든 해가지고 네가 선택해서 순서를 정해주면 그 순서대로 파는 걸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국가주택은 앞전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8페이지 이제 1주택 특례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 특례입니다. 뭐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 그죠? 2주택이야. 근데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특례죠, 이거. 그죠?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오른쪽 319페이지부터 나오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나옵니다. 자, 이건 거죠. 집이 두 개야.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새로 집이 하나,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일반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팔라고 했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죠? 못 팔고 집을 또 하나 산 거죠. 신규로 집을 하나 샀다. 그 집을 사고 났더니 집이 몇 개가 됐어? 두 채가 된 거죠. 2주택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팔고, 얘를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에는 몇 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건이 뭐냐? 요걸 사고, 요 집을 새로 샀죠. 근데 이걸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이 집을 사고 나서 얘가 이걸 어떻게? 1년 이상 지난 후 이걸 사야 돼요. 기존에 여러분 집이 하나 있는데 몇년 지나고 1년 지난 다음에 집을 새로 사야 돼. 그리고 요거를 산 날로부터 얘를 몇년 안에?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러면 이걸 팔 당시에는 현재 몇 주택이야?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갖추면 뭘로 봐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현재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근데 또 집을 하나 살 수도 있죠. 그럼 2주택이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집이 두 개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신 조건이 집 사고 1년이 안 됐어. 안 되고 나서 이걸 사면 소용없어요. 그 의무적으로 기존에 집이 있고 1년 지난 다음에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를 사고 나서 얘를 3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거 1년 지난 다음에 샀어요. 근데 얘가 2주택이라 생각해가지고 못 파는 거야. 그래서 3년 지나도록 못 팔았어. 그럼 비과세 못 받아요. 3년 안에 팔아야 돼. 그러면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주택으로 본다 이러든가 아니면 이거 보세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요? 지나고 3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비과세한다. 그럼 안 돼. 여러분, 비과세는 뭐가 비과세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입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요? 아니에요. 비과세는 언제 비과세란 말을 써?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여도 보유기간 2년 못 채우면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잘 보세요. 얘가 현재 집이 두 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춰서 얘를 팔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 충족하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주택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이 집이 보유기간을 몇 년을 채워야 돼? 그쵸? 2년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2년 됐을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집 사고요, 1년 되자마자 얘를 사고요, 사자마자 바로 팔면요, 조건 충족은 돼서 1주택은 맞아요. 근데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잖아. 근데 비과세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집이 하나인 사람도 보유를 2년 못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하물며 얘는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비과세, 뭐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야지.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엉키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집두 개를 바로 비과세해 주는 경우는 없다. 그죠? 왜? 두 채니까 1주택으로만 봐주고, 그리고 따져보는 거지. 보유를 2년 했으면, 그럼 만약 얘가 보유 2년 했다. 그럼 비과세 됩니다. 2년 안 됐으면 비과세를 안 되는 거야.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아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보유기간 특례. 얘는요, 보세요. 아까, 예를 들면,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취약상향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 양도하면, 얘는 뭐예요? 1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
아까 우리 보유기간 특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 이주를 가, 해외 이민을 가. 근데 어떻게 됐어? 출국하고 2년 이내 팔면 걔는 뭐다? 비과세 한다. 그럼 맞아요. 왜? 이건 뭔 얘기야? 내가 현재 1세대 1주택이야. 그죠? 근데 뭘 못한 거예요? 보유를 2년 못했어.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준대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한다가 맞아. 근데 얘는 1세대 2주택이야. 근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줘. 그 얘기잖아.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뭐또 해야 돼? 보유도 2년을 해야 되죠. 근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처럼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된다. 해서 보유했으면 비과세 되고 안 했으면 못 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헷갈리지 마라고 하는 얘기야. 처음에 할때 구분 안 하면 나중에 별것도 아닌데 얘 때문에 엉키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 뒤에 가서. 막 뒤에 가면 내가 말했죠. 지금이 여러분이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면 지금이 10월 28일 시험 날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이 정신이 가장 말짱한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 가면 오늘부터 흐려지고 모레는 내일부터 더 흐려지고 정신이 제일 없을 때가 10월 28일 날이에요. 그날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야. 뒤로 갈수록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공부가 잘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막. 정신 좀 말짱할 때. 약간 부담감 덜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부담 안 간다고 펑펑 놀지 말고 그냥 맨날 테레미나 보고 앉아 누워있고 그냥 음주감 해가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주말 되면 또 내일 토요일이니까 놀러 가고 이러면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나중에 뭐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떨어졌니 하고 징징 짜지 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 잘 갖추고. 그죠? 그 얘기죠.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319페이지.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종전주택이 있고. 그죠? 새로 주택을 취득했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죠. 그리고 3년 이내 팔아. 뭘 팔아? 종전주택을 파는 거죠. 근데 걔가 보유까지 2년 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보유 2년을 못했으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 보세요. 얼마가 지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안에 3년 이내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 뒤에 거 읽지 마시고. 그죠? 그 지금 한 얘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아, 종전주택을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그걸 3년 이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면 상속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여러분 집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을 하나 받은 거죠. 상속을. 그죠? 이게 있어요. 자, 이때 뭘 팔아라? 얘는 얘를 팔면 돼. 그러니까 이 1주택 중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원래 있던 집을 팔아요. 얘도 기존의 집을 팔고. 이것도 원래 여러분이 집이 하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면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면 안 돼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 대신 뭘 팔아라? 기존의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뭘 팔아라? 기존 일반 주택. 기간 제한 없습니다. 아무 때나 팔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실무에서는 좀 달라요. 혹시 이거 듣고 주변 사람들 이거 얘기 좀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택이 두채 이상이다. 그러면 그 자식 두 명이 상속을 받았으면 두명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명 해당성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여기 해당돼 버리면 얘를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상담 같은 거 해주면 안 돼. 뭐 세법 좀 들었다고 해서 막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알려줄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죽으라고 배워가지고 뭘 알려줘. 나한테 공짜로 알려줘. 지금 눈막 충혈돼가면서 모니터 쳐다가면서 막 모니터 안 들어가면서 빡치게 가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걸 왜 알려줘요?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시계를 안 차고 다녀. 시계 왜? 내가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누가 남들이 와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나는 비싼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물어보면 시계까지 봐서 몇 시냐고 알려주고 그 사람은 날로 먹는 거지. 그 집에 시계 있는데 안 차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주면 안 돼. 절대로. 그죠?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를 팔면 돼. 그죠? 기간 제한 없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320페이지. 단독 상속을 하는 1주택이라고 있죠? 2주택. 뭘 팔아라? 그냥 일반 주택 먼저 팔아라.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재는 단독상속, 공동상속이라고 돼 있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단독상속 이건 공동상속 이건 결국 상속받는 주택인 거야. 그럼 뭘 팔으라고? 그거 말고 기존에 일반 주택 팔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3번에 동거분양이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혼인으로 1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동거분양은요, 말 그대로 부모님 집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죠? 자녀도 집이 하나 있다는 거, 이렇게. 근데 동거봉양의 뜻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학가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에요, 혼인. 남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는데, 그죠? 둘이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죠. 자, 이 케이스는 보시면 투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주택은 맞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학가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우리 법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건 뭐 요즘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자식이 부모를 모시게나 또 자식이 지 부모한테 또 들어가는 거지. 지 자식 맡기려고. 현실은 그렇죠. 근데 법은 얘가 모시러 간다니까 혜택을 주는 거고, 혼인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이 케이스는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여자도 집이 결혼하기 전에 있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겠죠? 왜? 여자가 나를 못 믿고 혹시나 해가지고 집을 몰래 하나 사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남편을 무시하는 처사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해를 해줬더니 마음을 곱게 쓰니까 집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죠? 이 집이 두 개 됐습니다. 자, 이 집이 두 개 되면 좋은 거죠? 왜? 여자가 집이 있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여자가 백조예요, 백조. 그죠? 집이 더 화이트핸드, 백수, 백수, 노라. 근데 집이 있어. 뭔 얘기야? 처갓집이 부자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면 여자가 처갓집 부자 아닌데 집이 있어. 뭐야? 커리어 우먼인 거지. 능력 있는 거야. 아니면 돌싱이거나 돌싱. 그죠? 돌싱. 위자료를 받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또 결혼한 거야. 자, 어쨌든 이건 좋은 케이스죠. 해서 이 두 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두는 거야. 이들은 뭔다? 얘는 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기존의 집을 팔아요. 얘네 둘은 기존의 집을 파는 게 없어요. 왜? 기존의 집을 판다는 얘기는요, 본인 앞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집이 하나 또 생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집이 두 채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산 주택이 있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산 주택을 팔으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 주택은 맞는데 명의가 다 틀리잖아요. 각자 본인 앞으로 집이 하나씩 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걸 먼저 팔아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거나 먼저 팔아라. 대신 몇 년 안에만, 5년 이내만 팔아라. 그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 학과하는데요,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라고 정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부모 집은 40평짜리고요 얘는 18평짜리인데 여기 자식 둘하고 넷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받으려면 부모 집 팔고 일일이 가라는 얘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남자 여자 있는데 어느 걸 먼저 팔아라 정하면 안 돼. 왜? 어느 집으로 학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여기는 혼인신고한 날, 혼인신고한 날입니다.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종부세도. 자, 종부세도 5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5년 동안 혜택을 주고, 양도할 때도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321페이지 거기 돼 있죠. 3번 동거봉양을 해서 세대를 합친 2주택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거기 그림 보면 참 이게 피는 못 썩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처럼 생겼네. 그죠? 아버지 젊었을 때 뭐지? 아버지가 동안이죠. 엄마는 며느리하고도 비슷하죠? 머리 스타일. 그죠? 머리 스타일은 틀리네. 엄마가 더 젊어 보이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학과했어. 몇 년 안에? 5년 이내. 자, 읽어볼게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주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은 나이가 연로하다는 뜻인데 이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부모 둘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근데 바꿔야 됩니다. 왜? 60세가 무슨 연로입니까? 지금 60세면 저희 시골 가면 청년회장이 60살 넘어, 60, 청년회장이 60살이야, 청년회장이. 이장하려면 한 70은 돼야 돼요. 왜? 거기서 60은 청년이요. 그럼 이 청년회장 한 60 되고, 이장은 한 70 되고. 그죠? 노인회 가는 이 70은 못 가. 왜? 노인회 가는 70살에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형들이, 넌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여기 왔냐고 그래요. 왜? 거기 가면 또 맨날 문가, 문, 바람 들어오는 문 앞에 서가지고 맨날 문 열고 심부름 해야 돼. 형들 심부름 해야 돼. 그냥 안 그러면. 한 80 넘으셔야 가서 좀 앉아있고, 한 90 돼야 경로당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죠? 짬밥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요새는 뭐 워낙에. 저희도 보면 막 집 시골 가면 정정하십니다, 다. 그죠? 60은 뭐, 봐서 몰라요. 본인 얘기 안 하면. 그죠?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60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거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그죠? 5년 이내,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네. 그죠? 자, 322페이지 4번.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보겠습니다. 얘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혼인 있잖아요, 혼인. 자, 남자가 집 있고 여자도 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요, 따로따로 집 있다가 결혼해서 되는 건데, 이런 케이스예요. 하나는 얘가 무주택자예요. 집이 없는 거죠. 그죠? 집이 없어. 근데 부모님 집에 살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랑 같이 살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둘이. 이게 뭔 얘기예요? 남자가 뭐라는 게요? 여자한테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더부살이 하는 거죠. 원래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산다니까 뭐라고 생각해? 야,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요새 부모를 모시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눈에 씌인 거지, 뭐가 씌인 거지.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더군다나 집까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집까지. 그리고 여자가 이 집에 들어 살아. 내가 볼 땐 그래 세태고 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기특하잖아. 왜? 자기는 집도 있고 남자는 집도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랑 같이 살고 시부모랑, 근데 여자가 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같이 살아. 오, 기특하잖아. 내가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 봐. 그죠? 어쨌든 그거예요.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부모와 동거봉양하다가 혼인으로 집이 두 개가 되면 이 케이스도 뭐다? 똑같이 몇 년 안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같은 얘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네 둘은 둘 다 5년 이내 팔아야 돼요. 어느 걸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죠? 아무거나 먼저 5년 이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걸 정확하게 날짜 나오는 게 있고 몇 년 기간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문화재주택과 농어촌주택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문화재로 정착된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어촌 일정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고 내가 일반 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집을 둘 다 뭘 팔아야 된다?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예요. 일반 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문화재 주택이 있으면 일반 주택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고, 일반 주택과 일정 요건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아라. 거의 다 뭐라 하겠어요? 다 일반 주택 파는 거라 했잖아. 기존에 있던 집. 얘 빼고. 얘네 둘은 뭐라 하겠어요?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그러니까 거기 5번의 문화재 주택 특례도 뭘 기억하시면 된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농어촌 주택도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간 제한 없고. 우리 교재는 농어촌 주택 특례 가지고 거기 뭐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기능 주택 나오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혹시나 나오면 그거 물어봐. 일반 주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 뭘 먼저 팔아야 된다? 그럼 일반 주택 팔아라 하면 돼요. 대신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일반 주택과 문화재 주택이 있다? 어느 걸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리하게 막 그런 볼거 없어요. 저희 자, 우리 교재는 막 기농주택이랑 이농주택이랑 막 설명했죠. 물론 세부적으로 실무로 가면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저희 넘어가시고 324페이지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 주택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실수요 목적이라 돼요. 수도권 밖에 주택이라 돼 있어요. 이 뭐요? 얘는 일단 집이 수도권에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7번 있죠. 그 7번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왜냐면 내용이 이거잖아요. 수도권에 집이 있어. 그죠? 근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취득했다잖아. 내용이 그거잖아요. 수도권 밖에 집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샀다는 얘기는 내가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는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실수요 목적 또 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조건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전국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의 집을 가진 사람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면 그중에 뭘 팔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얘를 팔면 그죠? 이 얘기죠. 그러면 얘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실수요 목적. 근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집이 있어요. 지역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어디든 사가지고 1년 지나면 사고 3년 내에 팔면 1주택으로 봐주잖아요. 그 얘는요, 얘가 차이가 뭐냐면, 요건 수도권에 집이 있어야 되고요. 수도권 밖에 집을 사야 돼요. 실수요 목적. 그리고 얘는 이거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얘도 똑같이. 대신 얘는 뭐가 없어? 1년 지난 다음에 사라. 이런 규정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사자마자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그 지방에 직장 발령 나서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자마자 집을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직장이 다시 발령 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차이점이 뭐다? 이거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 되고 3년 이내 팔아야 되지만 얘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밖에 집을 샀을 때는 기간 제한 없이 3년 이내 팔면 된다. 근데 이거는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주가 되는 건 얘예요. 얘는 그러니까 기간 뭐 위치 상관없는 거죠. 수도권 이거 아니고 상관없는 전국 어디든 다 되는 거고 이건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7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도인가 이게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기회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막 지방에 미분양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해소시키려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소시키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왜?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와서 이걸 사라. 실수목적.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해서 그때 생긴 거야. 그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은. 그죠? 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8번은 뭐냐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이 케이스죠? 요거 지나고 3년 이내 팔면 1주택을 봐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세종청사예요. 정부청사. 자, 여러분이 세종시 과천에 원래 정부청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청사 옮겨갔잖아요. 어디로? 세종으로. 그러면 내가 과천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세종청사로 지방 이전한 거예요. 청사가. 그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 원래는요. 이 규정대로면 1년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세종시 집을 사야 되고 그리고 3년 안에 원래 과천에 있던 집 팔면 1주택으로 봐주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사 가라는 거예요. 얘는 1년 이상 지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요. 집 사서 과천에 집을 샀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이 갑자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거예요. 청사가. 근데 나더러 뭐래. 너 지방으로 빨리 이사 가. 이사 갔더니 뭐래. 대신 너 얘는 1년 안 지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비과세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도권의 기간이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1년 이상 지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바로 사면 돼. 그리고 그 집을 산 날로부터 5년 이내 팔아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3년이 아니라. 왜? 안 가잖아요, 지방으로.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세종시에 정부청사 갔는데 거기서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매일 출퇴근해. 그죠? 그럼 터미널까지 해가지고 버스 타고 통급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다니까. 왜요? 안 내려오죠. 왜? 자기들 자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로 안 내려가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가라. 대신 내가 혜택을 줄게. 너는 그냥 무조건 기간 제한 없이 내려가서 몇 년 안에 남들은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너는 5년 이내 팔아도 내가 1주택으로 봐줄게 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안에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1세대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천에서 집 사고 6개월 있다가 정부청사 세종시 집을 사더라도 1년이 안 지났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 적용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몇년 안에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9번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다섯 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죠?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갑 거예요. 갑이 집이 여섯 채인데 다섯 채는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집이 여섯 채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뭐? 얘를 팔면. 뭐? 얘를 팔면.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재 집이 여섯 채인데도 얘도 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뭐예요? 얘가 뭐 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돼. 거주하는 주택.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거주한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의무적으로 여기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살았어야 돼. 그래야만 이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에 거주주택을 파는데 얘가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얘는 팔아도 1주택자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 거주한 주택에 2년 이상 전부 다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봐준다. 그리고 보유까지 2년 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거죠. 임대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9번에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게 길게 돼 있죠. 읽으면 되게 복잡해요. 그냥 그림 보세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당해 주택에서 뭐?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집을 팔때 여기서 뭘 했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팔아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2년 거주입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막 거기 읽으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거 안 읽어도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요거 정도만 잘해요. 2년 거주해야 된다. 그 조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15번은 장기 저당 담보를 볼거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입주권 얘기도 지금 볼거 없어요. 이건 잘안 나와요, 거의.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문제풀이 같은 거 들어가거나 하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막그 읽어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 1주택 특례는 뭐가 중요하다? 일단 순서가 중요해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요. 그죠? 근데 동거분양의 혼인은 그거는 어느 집을 먼저 팔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대신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된다. 이거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기간이 나오는 게 있고 기간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거는 내가 헷갈린다고 하지 말고 정리를 잘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처음이나 헷갈리지 조금 정리하면 별거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 제한 잘 보시고 기존의 집 순서 어느 걸 먼저 파는지 순서 잘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특례는 아까 뭐라 했어? 2년 이상 보유기간 특례는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 비과세 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지만 1주택 특례는 집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바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 구분 잘 하시고요.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리가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 강의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심화 강의 촬영이 들어갈 겁니다. 자, 강의를 할 건데 말씀드렸던 심화 강의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갖다 묶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빠트렸던 부분들도 좀더 보완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부가 좀 되셔야 심화 강의를 들을 게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비교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취득세 할때 취득세 파트만 설명을 했지만 심화 강의 들어가면 취득세 하면서 연관성 있는 기타 다른 세목, 뭐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통합적으로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최대한 많이 들으셔서 좀 익숙해지면, 그리고 심화 강의를 마지막에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 강의 들으면 안 되고, 왜냐면 여기 설명 안한 부분들이 있고 심화 강의 좀더 요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론을 많이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야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실력이 쫙 늡니다. 이론이 안돼 있으면 기본 문제풀이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단계를 좀 밟으시면 된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